명사례 최적의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사람들의 인상은 단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인상이 좋다라고 느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잘 생겼다 예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제 다락방에서는 얼굴학의 최고 권위자 조용진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네. 네. <laughs> 네 저, 제가 얼굴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얼굴학이라는 학문이 있나? 음. 아, 대개 아, 그런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네. 겁니다. 네, 예, 얼굴학이라는 학문이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예, 아. 한20몇년 전부터, 어, 이제 아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네. 물론 선진국에서 연구하고 있죠. 예, 모든 학문은 다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얼굴학을 하는 예, 이유는, 하게 된 동기는, 예, 보안장치를, 아. 예, 개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앞에 서면은 주인인지, 아닌지 네.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또 쌍둥이 동생인지 형인지도 알아봐야 될거 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진 얼굴에 관한 능력을 얼굴이 가진 얼굴에 관해서 가진 능력을 기계에다가 음. 에, 탑재를 해야 앞으로 이제 로봇을 만들 때 로버트가 아 우리 주인님 기분이 좀 나쁘시구나, <laughs> 예, 또 피곤하시구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알아보는 것처럼 네. 알수 있게 할수 있단 말이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네, 사실 얼굴 학자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시죠? <laughs> 그리고 얼굴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예, 예. 얼굴학이란 분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공학적인 요구에서 출발을 한 거죠. 네. 얼굴학이라는 게 그런데. 음. 예, 공학자들은 얼굴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방법만 자꾸 연구합니다. 네. 얼굴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어요.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네. 얼굴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음. 이걸 공학적으로 응용을 하든지 문화적으로 응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 아는 것이 부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음. 얼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내는 거예 얼굴, 얼굴 과학이라고 할수 있죠. 네. 예, 이걸 공학적으로 응용하면 얼굴 공학이 되죠. 음. 그다음에 이 얼굴에 대해서 잘 알면은 예를 들어 서 성형 수술이라든지 음. 또뭐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재건 성형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어 이제 정도를 높일 수가 있죠. 어. 그다음에 얼굴에 관련된 문화 현상이 많죠. 조선 시대에는 왜 달덩이 같은 얼굴을 미인으로 보다가 음. 요즘에는 왜안 그런가 <laughs> 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러네요. 예, 이런 것도 예, 인문학적인 의문 사항이죠.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 과학, 얼굴 의학, 얼굴 공학, 얼굴 문화학 이네 아... 가지가 얼굴학의 한 범위에 속합니다. 네, 방금 이게 얼굴에 관해서 네 가지 분야를 말씀해주셨는데 보통 얼굴 하면 많은 분들이 관상 이 관심이 음. 참 많습니다. 네. 관상과 인상 그안또 얼굴학이 다른 분야라고 할수 있겠죠. 네, 제가 가장 곤란한 것이 네. 얼굴 하면은 관상을 다 떠올리시기 때문에. 네. 제가 관상 연구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얼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음. 관상은 길흉화복,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측해 보려는 겁니다. 아. 예, 미래에 대해서 다 궁금하니까, 네. 예,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관상학이죠. 음. 예, 필요합니다. 네. 또, 인상에 대해서도, 현대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고 살잖아요. 네. 어, 처음에 어떤 인상을 느끼는지 첫 인상, 또 인상을 바꾸려면 그것이 가능한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 생활에 필요 요구에 의해서 또 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음. 연구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인상학 이렇게 볼수 있죠. 아, 인상학과 또 관상, 음. 또 얼굴학은 다른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외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어, 저를 보고 뭐 중국인이냐 물어볼 음. 때도 있고 일본인이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의 얼굴을 잘 구별을 못해요. 못하죠. 근데 저희끼리는 다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laughs>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예, 얼굴 우리 사실은 사람의 얼굴은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음. 우리는 60억 명을 세워놓고 자기 가족 얼굴을 구별해낼 수 있죠. 네. 이렇게 놀라운 얼굴을 처리하는 능력이 뇌에 잘 발달돼 있습니다. 아. 또, 얼굴에 대한 기억력은 뭐 천재 만재급이죠. 예, 30년 전에 헤어진 국민학교 동창을 알아보죠? 그거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laughs> 예, 뭐 그런 탁월한 능력을 이미 생겨날 때,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아, 있, 있다시피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 얼굴에 관련된 능력을, 예, 잘 연구를 하면, 음. 그래서 이걸 기계에다가 넣으면 로버트에다 앞으로 이제 넣게 되면, 은 예, 예, 아주 여러 가지 문명 생활에 편리함을 찾을 수가 있죠. 음. 또 아까 예, 국적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역시 국적을 구별하는 것도 뇌에서 하는 겁니다. 아.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 얼굴만 봤기 때문에 동양인 얼굴을 미세하게 구별하는 뇌의 능력이 발달해 있지 않은 겁니다. 음.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또는 아시아에 와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능력이 뇌에 생깁니다. 음. 예, 근데 그럼 차 구별이. 할수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끼리 결혼을 몇천 년 동안 해왔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끼리 오천 년 동안 해왔잖아요. <laughs> 일본 사람 적어도 예, 만년 동안 자기들끼리만 결혼했기 때문에 그 집단에 약간 많은 유전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아. 예,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걸 구별해내는 겁니다. 올라온 아. 그런 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모두 뇌에 있는 겁니다. 음.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오늘 강의가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얼굴로 보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제가 연구하는 큰 주제입니다. 에, 형질적 특성이라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 본 에, 모양 에, 모양의 차이점이 뭔가 특이성이 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답을 얻기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무엇이 바뀌지 않는 거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건가를 알게 되면 미래를 설계하는데 좀 경제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에, 오늘 이제 저는 사실은 에, 얼굴을 연구하지만 얼굴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느냐 하면은 한국인이 뭔가 이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로 보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제가 연구하는 큰 주제입니다. 에, 그 중에 네 번째 에, 시간을 에, 에 제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의 형질적인 특성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 형질적 특성이라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 본 에, 모양, 에, 모양의 차이점이 뭔가, 특이성이 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에,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구조가, 속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모양을 보면 구조를 알수 있고, 구조는 어느 정도 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 어, 예, 말하자면 한국인의 성질적인 어떤 특정, 특성이 있나. 이런 걸에 대해서 예,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인은 남방계의 형질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북방계 건물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고 우리도 다 배웠는데 단일민족이란 말은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려와서 계속 자식을 낳아지고 가 우리 한국인이 됐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 우리 한국인을 지금 현재 한국인을 연구해 보면 얼굴이 너무 달라요. 음. 예,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이 다양해요. 음. 예, 중국 사람보다 더 다양해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 중국 사람보다도 그러면 한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의구심에서 제가 출발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한국인은 동남아에서부터 올라온 남방계형이 먼저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5만 년 전부터. 네. 오래전이죠. 물론 일부는 떠나가기도 하고 또 다시 뭐 다시 이어서 동남아에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살고 있다가 만년 전부터 시베리아에서 북방계, 그건 이제 북방계, 북쪽에서 왔으니까 북방계가 내려와서 서로 섞여서 한국인이 됐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남방계, 북방계가 있고, 일본에도 남방계, 북방계가 있어요. 그런데 비율이 다릅니다. 중국은 남방계, 북방계가 5대5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7대3, 북방계가 7 많아요. 우리는 8대2, 북방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예, 우리를 이제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보면은 아 우리 한국인이 일본인과 중국인과 어디가 다르고 서양인과 어떻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를 아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자한국인이란 무엇인가? 예, 한국인, 한국 사람, 한국민 이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예, 한국 사람이란 말은 생물학적 의미의 한국인을 말하는 거죠. 한국인은 예, 문화적 존재로서의 한국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민 이거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한국인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귀화해 오신 분들은 한국민이지만 그분들이 아직 완전한 한국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한국인의 그런 사고 습성을 이해를 못 하고 예. 그러 면은 그건 한국인이 완전하게 됐다고 할수 없죠. 예.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한국 사람인 것은 맞지요. 예, 이렇게 이제 미세하지만 그런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외국에서 오신 귀하하신 분이 아주 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고 뭐 그러면 아그 사람 한국 사람 다 됐어. 이렇게 하, 예, 하는 말은 예,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한국인이라는 것은 예, 음식은 이런 것도 잘 먹고 뭐 말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행동거지는 어떻고, 걸음걸이는 어떻고, 그런 것을 한국인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한국인, 그건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에요. 예. 파리장, 그러면은, 파리에 주민등록 놓고 사는 사람이 파리장이 아니죠. 파리식으로 사는 사람이 파리장이란 말이에요. 뉴욕커, 그러면 뉴욕서 사는 사람이 뉴욕커가 아니에요. 뉴욕커란 말은, 예. 뉴욕식으로 사는 사람을 뉴욕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인 하면은 한국식으로 사는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사람 예,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이 국제화 시대이고 이, 예, 이런 시대에 지구가 일개 초인 시대에 무슨 왜 갑자기 한국인 타령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그러나. 예, 이럴수록 나는 누구인,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예, 우리 후손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줘야 되, 되잖아요 음? 미국에서 살더라도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걸 가지고 사는 우리의 후손과 그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해줘야 돼요 어린애가 하나요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은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한국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예.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니까 이 개성이 다른 우리가 그 개성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에 대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예, 제가 얼굴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얼굴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 저를 볼때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지만 제 마음 속은 못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가시, 얼굴은 가시적 존재지만 사실은 저를 움직이는 거는 마음이죠. 눈으로 볼수 없는 마음이에요. 혹시 이 얼굴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볼수 있다면 그렇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원숭이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표정만 가지고도 그분을 다 그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가시적 존재인, 존재인 얼굴과 그 마음을 살펴서 볼때 사회생활도 더잘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그 얼굴이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데, 예, 어때요? 맨, 왼쪽에 있는 얼굴, 한국인 얼굴 같죠? 예, 가운데 중국 사람 같죠? 오른쪽이 일본인 같죠? 일본 사람이 다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과 다른 점을 약간 강조해서 얼굴을 만들면 저런 얼굴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인이 다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과 다른 약, 특성이 약간 있습니다. 얼굴을 300군데 자루 재면 그 특징을 다알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저, 만들면 저런 얼굴이 됩니다. 음. 그왜 저렇게 얼굴이 다르게 됐느냐? 아까 아나운서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오랫동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점차 저런 얼굴이 좀 많아진 거예요. 저런 얼굴은 뭐냐면 에, 얼굴이 납작해요. 그리고 눈이 작아요. 근데 얼굴이 납작한 유전자는 동남아에서부터 온 거예요. 눈이 작은 건 시베리아에서 온 거예요. 예, 동남아에서 온 유전자와 시베리아에서온 유전자가 결합이 돼서 한국인 얼굴이라는 독특한 얼굴 인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일본은 어떠냐? 어, 일본 사람은 얼굴이 볼록하죠? 예, 가운데 얼굴이 볼록하잖아요. 저 볼록한 것은 북쪽에서 온 거예요. 예, 근데 눈이 큰 거는 남쪽에서 온 거예요. 예, 일본인도 남쪽의 유전자와 북방계 유전자가 결합돼서 일본인 얼굴이 만들어졌는데 결합 순서가 반대인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일본인 얼굴이 되고 한국인 얼굴이 되고 그걸 또 우리가 용케 구별을 해서 뇌가 음. 아 일본인가인가봐, 한국인인가봐 이렇게 알아맞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예, 예, 모든 동물은 4km 이내에서 예, 예전에 적다나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4km 이내에서 결혼을 해, 해왔기 때문에. 지역 유전자 풀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지역의 유전자 풀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얼굴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특징은 얼굴에도 있지만 몸에도 있습니다. 허리가 길어요. 그리고 다리가 굵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일단 다리가 굵어요. 네. 그럼 다리가 굵다는 건 뭐냐면 근육이 많다. 근육이 발달돼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근육은 고기로 된 부분과 힘줄로 된 부분을 합쳐서 근육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인은 고기로 된 부분이 길어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힘쓰기에 좋은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육체적으로 하체의 힘이 셉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BTS도 우리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한국이 아닌데서 굴르면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일단 다리 힘이 좋기 때문에, 예. 그런 <laughs> 동작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손현재 선수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데 저 왼쪽에 같은 리듬체조 선수예요. 종아리 근육을 보세요. 바짝 올라붙었죠. 손현재 선수는 우리 한국 사람 다리죠.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면 다리가 일단 굵게 돼 있어요. 그럼 왼쪽 같이 다리가 짧은 사람은 근육이 짧은 사람은 없느냐? 예, 아주 조금 있어요.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 한 3%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리듬체조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 짧은 걸 가진 사람이 예, 희망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우리 한국인은 한국인 특질을 가지고 예, 리듬체조 선수도 되고, 피겨 선수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왼쪽 그림을 보면 가운데가 한국인이고 빨간색칠한 게 유럽인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키를 맞춰서 그린 겁니다. 맨 왼쪽이 동남아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하체 근육이 길이가 크고 허벅다리 근육이 크고 힘줄이 짧아요. 종아리 근육이 크고 힘줄이 짧아요. 유럽인은 반대로 상체 근육이 크고 하체 근육이 짧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들끼리 결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언제쯤 바뀌냐? 안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 한반도의 유전자 풀이 이미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인끼리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바꾸는 방법은 있어요. 한국인이 모두 외국인과 동시에 결혼하면 네, 일대 만에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습 이 얼굴로 이 해부학적인 구조로 즉 말하자면 이 형질로 살아야 된다. 자자선손 이건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답을 얻기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오른쪽에 예, 사진을 보면, 예, 왼쪽은 동남아의 형 특징을 가진 예, 골프 선수예요. 음. 오른쪽은 시베리아계 특징을 가진 골프 선수예요. 종아리 근육을 보세요. 허벅지 아래 근육이 완전히 다르죠? 네. 예. 근데, 예, 이 골프를 치려면, 어, 힘세게 멀리 쳐야 되잖아요. 파리 힘에서의 힘세가 멀리 치죠 그러니까 골프를 우리가 맞는 것도 아닌데 만든 나라 사람을 막 우리가 이기고 일등 하잖아요 예, 마침 우리가 예, 해부학적으로 적합한 형질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거죠 예,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물려받았어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면 잘 발견하면 우리 아들 손자이 연우리가 뭘 잘할 수 있나 찾아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음. 앞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 한 사람이 일을 잘해야죠. 우리 후손들이. 그래서 우리에 대한 연구가 더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기 세계 지도인데 노란색이 가운데 있죠. 저게 조선무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laughs> 세계가 저렇게 넓은데 조선무다리는 몽골하고 음. 주, 중국의 서한 동쪽. 음. 예.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있습니다. 음. 예. 서쪽으로 우르무치 서한 서쪽으로는, 제가, 교양 없이 얘기하면 조선무다리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저 몽골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조선무다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내려온 거예요. 일본까지 간 거예요. 그럼 언제쯤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요즘에 이제 뭐, 운동을 안 하고 키는 이제 커지니까, 조선무다리처럼 안 보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막 땡볕에 나가서 밭에 가서 막 일하고 괭이질하고 그러면은 금방 조선문달이 됩니다. 왜? 이미 유전자가 그렇고 근육수가 많고 근육이 크기 때문에, 예.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즉 유전적으로 지정된 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 뭐, 무엇이 바뀌지 않는 거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건가를 알게 되면 아, 미래를 설계하는데 좀 경제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때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널 부딪혀 살다 보니까 인구도 그렇게 많고 땅도 그렇게 넓은 중국이 어제 마라톤 선수가 안 나오죠? 그거 이상하죠? 그 이상하죠? 그뭐 마라톤 하는데 무슨 굉장한 장비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첨단 과학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팬티 하나만 입고 뛰면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예, 중국인이 그렇게 인구가 많아도 중국인의 맨 처음에 조상이 마라톤에 적합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마라톤 선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국 축구 못하잖아요. 네, 네. 예, 우리는 오, 처음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 했죠. 역도도 했죠. 아 축구도 꽤 하죠. 그러고 보니까 다리 있어서 하는 일은 다 잘하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 유전자가 우리 한반도에 많이 있어서 아나 축구할 거야. 그러면 걔는 다행히 예, 다리 근육이 발달한 아이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나 탁구할 거야. 근데 다리 근육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고 싶어도 잘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도 뭐 활쏘기 우리가 뭐 1등 했던데 단체전 개인전 다 1등 했던데 왜 이렇게 우리가 활을 다 쏘냐 국궁으로 쏘는 거 아니죠 서양 사람들이 만든 양궁을 가지고 우리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서양 사람들이 양궁 만들 때는 자기들이 1등 하려고 만들었지 우리 1등 시켜 주려고 만들었나요 예, 그럼에도 자기들이 1등을 못하고 우리한테 1등을 넘겨 주는 것은 우리가 예, 활 속에 적합한 능력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적합한 능력이 뭐냐 하체 튼튼하죠. 예, 팔 근육이 크잖아요. 그다음에 눈이 작아요. 눈이 작으면 단초점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같이 시야가 넓고 그래서 먼거 가까운 것을 잘 파악하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역을 정확하게 잘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예,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로 물려받은 형질적인 특성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내 친김에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지표상에 긋고 우리 한국인을 만든 유전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왔나 이걸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오늘은 분장해서 눈썹이 이렇게 멋지지만 원래 눈썹이 흐립니다. 그래서 속상해요,들 이 흐린 눈썹 유전자가 어디서 왔지? 우리 아빠는 아버님은 아버지는 눈썹이 진한데 어머니가 눈썹이 흐려요. 우리 어머니 눈썹이 저한테 붙은 거죠? 우리 외할아버지는 눈썹이 진하신데, 우리 외할머니가 눈썹이 흐려요? 외할머니 눈썹이 우리 엄마한테 붙은 거죠? 네,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 네, 나이가 붙은 유저, 네, 눈썹, 흐린 눈썹 유전자가 어디서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심원을 그어서 찾아보니까, 네, 저이 눈썹 흐린 유전자가 저 북유럽에서 왔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네. 영국 뭐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 거기서부터 흐린 눈썹 눈썹 유전자가 많아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베리아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일본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 쪽 태평양 저 동해 쪽. 일, 일본 사람들도 동해 쪽에 눈썹이 흐린 사람이 살고 태평양 쪽에 눈썹 진한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기다 눈썹 흐린 유전자가 건너갔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용물을 보면 어세계가 다한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용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시면 좀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또저 표에서처럼 위쪽에는 긴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얼굴이 짧아요. 얼굴이 짧다는 것은 눈 아래 얼굴이 짧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은 세계에서 눈 아래 아래 얼굴이 제일 길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평균치가 제일 길다는 말은 우리 한국인은.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서쪽은 얼굴이 볼록해요. 근데 동쪽으로 갈수록 얼굴이 납작해집니다. 우리 한국인 얼굴이 세계에서 제일 납작해요. <laughs> 그러니까 그 납작한 얼굴은 그리고 남쪽과 관련이 있어요. 남쪽에서 올라온 것이 현재 우리 한국인에게 물려져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일본인은 우리보다 더 남쪽인데 우리보다 얼굴이 볼록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죠?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건너 뛰어 일본으로 갔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양인이고 아시아인이고 한중일 별로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연구하면 그 본질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보면 우리 한국인은 유전자 오거리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저 북유럽에서 온 유전자, 서유럽에서 온 유전자, 아프리카에서 온 유전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예, 멕시코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 멕시코도 우리처럼 아주 복잡해요. 예,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 내 얼굴이 그냥 한국 사람 한 개인이 아니다. 예, 이렇게 예, 그런 사실을 알수 있죠. 예, 예, 저 사진도 보면 예, 서쪽엔 얼굴이 짧고 볼록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얼굴이 길어지고 예, 납작해진다 이런 걸알수 있죠. 그러면 우리 한국인이 어디, 어디서 생겼느냐? 한국 땅에서 한국인이 생겼다. 그러면 설명하기가 아주 좋겠는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완전히 제로 퍼센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체로 태어난단 말이죠. 옷을 발명하기 전에 사람이 이미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체로 태어나면 추운 곳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얼어 죽어요. 체온이 4도, 5도만 떨어지면 얼어 죽는 거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사람은 연중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연중 2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은 저 지도에 표시된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는 순다 열도. 예. 그 다음에 브라질 이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사람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셋 중에 어디냐. 아프리카라고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우리가 저 얼굴이 시커멓겠느냐 피부도 예 까맸었습니다. 심지어 북유럽의 피부가 막 백옥같이 흰 사람들도 사실은 5천 년 전까지는 까맸어요. 지금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5천 년 전부터 하얘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는 예, 피부가 까만 피, 피부였는데 어느 시기에부터 예, 까만색이 줄어들게 된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핀 피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까맣게 되는 것이 까만 것이 가속적으로 이제 흐려져서 우리 같은 이런 피부가 된 겁니다. 자, 혈액형이 유전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형을 보면 북쪽에는 A형, B형이 많아요. 음. 남쪽에는 오형이 많아요. 우리 한반도에도 남쪽에는 오형 오는 사람은 오형이 많아요. 예, 북쪽에는 A형 B형이 많은데 우리는 B형이 많은 나라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역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 지도는 언어 다양성 지도예요. 예, 사, 지금 우리 우리는 한국어 한 개밖에 없는데. 세계에는 6천 개나 되는 말이 있습니다. 6천 개그 6천 개가 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서 어디로 이동했나를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역시 아프리카에서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음.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다. 음. 피부가 까맸다 <laughs>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 얼굴이 아 변화하는구나. 그럼 우리 한국인도 언젠가 변화하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합니다. 근데 한국인끼리만 결혼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변화하는 거지. 우리가 변화해서 유럽인처럼 되거나 예, 아프리카인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또 한국의 신화를 보면은 오도 한국 신화는 창조신화가 없어요 예, 개벽신화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음.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먼저 신화를 만들기 전에 신화를 만들려면 머리가 많이 발달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신화를 만들 만큼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예,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변화를 일으켰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예, 이런 것을 얼굴을 가지고 찾아보면, 아,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북방계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계속 이동해요. 이동하는데, 우리 한국인도 이동의 결과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는 먹을 거리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그때는 가족이 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가족이 같이 이동한다는 말은 남자 유전자와 여자 유전자가 같이 이동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이후에는 정복자들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정복자들이, 아, 나 농사 짓고 그런 거 싫어. 쌈이 날래. 그래가지고 가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것을 뺏는 거예요. 예, 그때 남자 유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유전자를 뿌리게 돼요. 예,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은 이성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사춘기가 되면, 예, 삼추, 사춘기에 된 남자들이, 예, 그 이성의 냄새는 혈연적으로 가까우면 잘못 맡아요. 예, 또 다섯 살 이전에 다른 가족이더라도 다섯 살 이전에 같이 살면은 그 냄새를 못 맡게 돼요. 그래서, 어, 유전적으로 거리가 있는 형의 이성의 냄새를 찾아서 남자가 이동해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유전자가 확산됩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경로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우리 한국인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이동할 때맨 먼저, 예, 자,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결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앞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때, 에, 우리를 왼쪽으로 가게 하는 것은 왼쪽의 것을 크고 뚜렷하게 보는 뇌를 가진 사람과 오른쪽을 크고 뚜렷하게 보는 뇌를 가진 사람. 둘 중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동남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남방계 형들은 오른쪽 것을 크게 보고 뚜렷하게 보는 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 그럼 뇌가 삐뚤단 말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뇌가 삐뚱니다. 좌우 바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예, 삐뚤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날때부터 딱 나왔는데 과일이 걸려 있어요. 과일이 다 똑같이 뚜렷하게 보이면 뭘 딸까 망설여야 돼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크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얼른 그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신속성을 주기 때문에 뇌가 삐뚤은 것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리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뇌가 삐뚤어요, 지금. 음. 예. 이제 다음 시간쯤에 언제 기회가 달때 오른쪽을 잘 보시는지 왼쪽 잘 보시는지 제가 판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럽인들은 왼쪽 시야를, 에 있는 것을 크고 뚜렷하게 보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예. 우리는 동, 그래서 오른쪽 것이 크니까 아프리카에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오다 보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인도 해안을 돌아서, 예, 동남아시아 해안을 돌아서 우리나라 동해안을 통해서 만주를 통해서 계속 가면, 예, 북미, 남미의 바닷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보여들었는데 우리는 우리는 왼쪽을 크게 보는 사람이 3명 오른쪽 크게 보는 사람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인형이에요 우리는 동남아에서 유래했는데 서양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동양 아시아에서 유래한 동남아에서 유래한 사람들인데 어느 때인가 유럽인 유전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도 왼쪽 시야형이 3이나 되는, 3대1이나 되게 많게 됐습니다. 동남아는 어떠냐? 반대죠. 오른쪽 시야를 뚜렷하게 보는 사람이 3명. 왼쪽 시야를 뚜렷하게 보는 사람이 1명. 예. 일본은 어떠냐? 2대2. 딱중간 가운데. 예. 그건 말이죠. 예. 어느 동네 가서, 어느 직장 가서 조사해도 다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됐다. 예. 우리 한국인은 예. 좌시아우시아형이 (3대1로) 이미 오래전에 결정됐다. 일본인은 (2대2로) 오래전에 결정됐다. 동남아인은 (1대3으로) 오래전에 결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도 잘안 변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 예. 예를 들어 한국 사람에게는 이쪽 간판을 달을 때 이쪽 시야에 간판을 달아야겠구나. 뭐~ 이걸 저절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은 예, 처방 방법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저 화면을 보시면은, 저게 제 얼굴인데, 오른쪽, 예, 제 얼굴의 왼쪽이죠. 오른쪽 시야, 파란색은, 예, 왼쪽 뒷꼭지에 거꾸로 상이 맺히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 시야, 제 오른쪽 얼굴은 여러분들의 오른쪽 뒷꼭지에 거꾸로 맺히게 돼 있습니다. 저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저렇게 돼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동물 생쥐부터 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포유동물은 시각 경로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일단 들어간 다음에 그걸 좌우 뇌가 뇌량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교환을 합니다. 저런 해부학적인 특징 때문에 우시아형은 남쪽에 오른쪽 시야를 중심 보는 사람, 그다음에 좌시아형 왼쪽 시야를 중심 보는 사람은 유럽에 많게 된 겁니다. 자 오른쪽 시야에 있는 과일을 잘볼수 있어야 잘 따먹으니까. 왜또 사람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걸잘 보는 사람이 이쪽 따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로 먼저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동남아를 거쳐서 전 유럽에도 거의 퍼져 있었고, 그 다음에 중 45,000년 전에는 남아메리카에 꼭지 파타고니아까지.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사람이, 동남아를 거친 사람이, 우리나라를 거쳐간 사람이 거기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음. 이때까지 아직 유럽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동나, 아프리카, 동남아로부터 기원한 사람들이 다 먼저 살고 있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고, 인류의 조상이기도 하고, 음. 유럽인의 조상이기도 한 겁니다. 말하자면. 네. 그러다가, 쓴다, 열도에서 좀 예, 저기는 빙하기에는 바닷물이 예, 극지로 모여서 예, 저렇게 넓은 대륙이 됩니다. 노란색이 땅이에요. 땅이 됐다가 예, 온난화가 되면은 예, 바닷물이 늘어가지고 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지가 됐을 때 사람이 많아졌죠. 가운데 예, 제주도처럼 이렇게. 그랬다가 바다가도 많아지면은 땅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먹을 것이 모자라게 돼서 딴 데로 나가게 돼요. 음. 예, 그렇게 해가면서 저 순다 열도 지역이 예, 세계 인류의 펌프, 펌핑, 펌프 작용을 합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더쭉 짜면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예, 다시 늘었다가 쭉 짜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 한국인은 하여간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설명이 안될 정도로 이미 다양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다양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학이 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졌는데요.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역사와 또 고고학까지 모두 막라한 그런 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결국 우리 한국인은 세계 인류는 모두 남방계형 유전자와 북방계형 네. 유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가지는 비율, 네. 남방계형과 북방계형 이 비율이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나 아...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이 시간에도 조용진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